자, 자신의 방 메뉴 게시판. 아, 이런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흐렌, 두두, 실뱅. 이게 너무 귀찮다. 세데스. 어, 여기 에델가스트 반장이네. 반대항전 기대하도록 해. 우리 반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부관 없애드릴까요? 미친놈이네. 저 새끼 휴베르트? 기억해놨어. 예리차 선생님, 지금 나 평민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어? 저 새끼도 평민이면서. 장발신사 우르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점점 말풍선 다 말걸어야 된대. 이긴다.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이태란인가? 미안하지만 친밀한 관계는 원치 않아. 꺼져. 이 오른쪽에 말줄임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돌숭이 동진이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반의 유래를 알고 있나? 아드라스테아 제국. 이거 듄에 나오는 제국 아니야? 검은 갑옷에 독수리라서 흑수리반. 윽! 더 오니타스님 100개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100개면 얼마? 50만원인데? 55만원? 50만원? 50만원인데? 괜찮아요? 아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파임에서 주시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습니다, 파엠. 창사자 반의 이름은 퍼거스 신성왕국. 초대 국왕이 존칭해서 유래한 것입니다. 푸른 외투를 나부끼는 사장 루고님. 많은 기사도 이야기에 활약이 묘사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넹. 흑수리에서 유일한 평민이에요. 어깨가 결리네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개피맛 사탕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말 다 안 걸어도 된다고? 걸렸는데? 여기는 금사슴반. 반 학생들은 모두 외우셨나요? 로렌츠. 레스터 지방을 수호하는 성수. 오까이. 느낌표만 하면 되나? 왔다시 왔다시 에 왔다시 에 소데스까 에. 아 소데스네 소데스까. 마도 학교에 다녔어. 만 아네트랑은 거기서 친해졌어. 누군지도 몰라. 솔직히 말할까요? 아네트상 솔직히 말할까요? 알고 싶지도 않아.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뭐 얘네들은 뭐야? 다 안 걸어도 돼요? 소맘 소맘
소마음 있어요? 빨간 거만. 어, 얘네? 네네, 반장. 제가 이쪽 반 반장. 제가 다른, 네, 제가 이쪽 담당입니다. 반장들. 아, 근데 내가 일러스트랑 이렇게 되네. 내가 일로 가까이 할게. 살짝 작아져서. 오른쪽이? 여기도 뭐 뭐가 나오던데? 계열밖에. 이 정도 어때? 타협 보자. 어때? 금사슴반 녀석들은 정해라 부르긴 어려워. 훈련이나 과외 수업으로 단련시켜줘. 선생님한테도 알려줄까? 시설 이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식사도 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둘러봐. 게시판이란 게 있어. 봐둬. 행동력. 시간의 흐름에는 주의하는 게 좋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면 하루가 순식간에 끝났. 학문을 연계하길 요구받는다고더군. 교류하고 습득했. 보결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한다고? 어, 넌 주전이야. 뚜두. 배가 고프면 말해. 전하의 은인이다. 내가 그 도와줬기 때문에. 아, 온신 관리인에게 재배 방법. 얘는 예의 발라. 거의 몇 안 되는 정상이냐? 어? 오케이. 1층은 평민, 2층은 귀족. 신분을 구별하지 않는데 시끄럽게 구는 귀족들이 있어서 말이야. 아, 얘한테 말 걸어야 되는구나. 평민은 혹시 하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아, 금사슴은 노란색이고, 그죠? 청사자반은 저색이고 이렇게 돼있네. 느낌표만 가자, 느낌표만. 기숙사 뒷번. 아, 그래요? 우리 반이 파란색이야? 노란색 다른 색. 하얀색은 엑스트라. 아, 오케이. 어, 레오니 우리 반 학생이구만. 레오니. 어, 선생님에게도 질 생각 없어. 알았어. 레오니. 미친 레오니. 베르나데타. 오케이. 베르나데타. 뭐야? 가버렸어? 미친 베르나데타. 아, 학생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좁히고 싶지 왜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한 거요? 한 놈 한 놈 다 안 펴고 싶은 놈들이 없어. 참기 레벨 진짜 최상 등급. 실뱅. 오케이. 요리, 식사에 초대해보자. 받아요. 패고 싶은 놈들 투성이야. 이쪽으로 가자. 아, 저기 길치입니다. 원래 판타지에서는 길을 못 찾잖아? 강자의 속성이 있어. 길치 속성은 강자야, 보통. 아! 종수. 종하 철하. 여기서 하는 거구나. 오케이. 브록 종수.
영양사님 메뉴 뭐죠? 크림이 곁들인 사가르트. 이게 뭔데? 첫 번째 식사를 작성? 정보 봐. 주문 메뉴. 아, 재료가 있어야 되네. 나 퀘스트 어떻게 보지? X. 영양사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식사에 아무나 초대하면 되지? 지금 얘는 한번 초대하는 거 퀘스트 해보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누구랑 먹냐면 우리 학생하고 먹어야지, 그치? 아! 근데 오늘 얘기한 사람만 되네. 얘기한 사람. 종수야. 종수야 그만 먹어. 그래. 참을 줄도 알아야 돼. 나 전쟁터 보급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건물로 겨루러 왔어. 펠릭스. 뭐 붙자고. 뭔데? 말이 없어 이 새끼. 자, 하나같이 다 좁 패고 싶은 애들밖에 없죠. 오케이. 잘 부탁해. 아, 그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지? 아, 얘 걔였잖아. 걔 초록머리 일족. 재수 없는. 이것도 받아. 낚시터 관리인에게. 이 시간이 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일단 영양사는 나중에 합시다. 그니까 위에 1인데 실시간이에요? 어, 낚시 있다 여기. 아니야? 산책 은근히 재밌는데? 나 이거 취향일지도? 낚아보자. A로 잡을 수 있습니다. 히트. 초심자형 미끼. 우짜. 히또 우효. 붕어 럭키 초 럭키 다제. 자, 이제 흐렌에게 보고해. 온 김에 말 걸 거 다 걸어. 우리 학생 있네. 쥐어. 저를 용서하소서, 구하소서. 쥐어. 어. 얘 독수리. 반가워. 확실히 졸려요. 아, 이렇게 얘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친밀도가 올라가서 산책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편에서 이제 우리 반으로 전학 전과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사과한다. 호감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이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온실 관리인한테 가야 돼. 재배도 해야 돼. 수확량이 증가. 어, 게임이 신경을 많이 썼네. 씨앗 맡기기. 초심자형 씨앗 하나 받은 거, 너. 예. 육성. 어, 공짜인데? 수확. 어, 언젠가 잘하겠죠? 원실에 맡겨준 건가? 고맙다. 이곳의 원실은 관리가 잘 되어 있군. 좀 더 이것저것 재배가 가능해진다면 요리가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지 모르겠군. 뚜두. 어, 왜 이래 이거.
뚜두가 생긴 거랑 다르게 이런 걸 좋아해요. 뚜두. 뚜두야 고마워. 잠깐만. 넌 뭐야? 에씨. 아, 얘는 풀을 좋아하는 애. 아, 꽃. 이렇게 올려요. 오케이. 그래서 귀찮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저 평민한테도 가. 저 새끼가 뭐 어? 콩이라도 줄 수 있어. 이런 거 특이야. 세이루스 성교의 위신이 크게 떨어졌다고. 아, 못 가. 오케이. 이 고양이가 엄청 많네. 버릴 애들은 버려? 학생이 어떻게,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버려?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딨어? 이건가? 체크가 있는데 여기? 아 얘구나. 오케이. 퀘스트 클리어. 이거 내가 요리도 할 수 있겠네. 같이 식사도 하자. 얘는 이렇게 웃는 건 뭐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요리 하는 날이야? 오늘 메뉴를 좋아하는 거? 크림을 곁들인 사가르트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종수가 없는데? 나 종수랑 먹고 싶은데? 아 칸디샨. 아 화살표가 칸디샨이고 얘는 컨디션이 낮아. 세 명은 그치? 종수 우리 반 아니야? 퀘스트 때문에 여자만 가능하대. 아 웃는 게 컨디션. 위에 있는 게 음식을 좋아하는 거. 얘 반장 아니야? 웃는 게 컨디션. 화살표가 컨디션 오르는 거. 반 구분 왼쪽 방패. 아 그러네? 어?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컨디션은 자기 반만 뜸. 아 그러네? 이 웃는 거 4개만 우리 반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새끼 뺑키 쳤지? 뺑키 부렸지? 얘 뺑키. 얘 누구야? 얘 주여 종교인. 얘는 뭐였지? 얘는 오르피아. 얘 오르피아였나? 위에가 개사기? 근데 얘가 제일 이쁘니까 얘랑 먹을게요. 두 번째 상대? 주여. 아 주여랑 먹을까? 뺑키랑 먹을까? 주여랑 먹을게요. 주여랑. 자 밥 먹자. 자 맛있게 먹어라잉. 어때? 쟤는 표정이 좀 안 좋다. 아싸 퀘스트 클리어. 못 참겠어. 종수야 참어. 나 이제 끝난 거야? 지도 이제 다 했지? 나 이제 돌아가? 아이 눌러서. 어 얘 막 알아서 가. 메뉴 엘로 선택 종료? 더 말 걸고 싶은데? 나 이런 거 못 참아. 없나? 이제 더 이상 안 남았나?
오케이. 저기 있다. 저런 거. 난 저런 걸 다 없애야지 직성이 풀려요. 못 참겠어. 야빨이. 오케이. 꺼져. 어. 연료 라인. 자. 잘 지키고 있는가잉? 오카이. 안녕하세요. 사람 찾기. 아, 좀 찾아주면 또 좋아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서 또 호감도를 또 작. 싸제. 반갑습니다, 싸제. 수도사. 오케이. 잡소리는 그냥 넘어가자. 한도 끝도 없이 다 들어주면. 아, 얘네 얘네 너 여기 있네. 리시테야. 독서 좋아해? 이렇게 좋아할 것 같은 대사 해주고 내려갈 수도 있네. 로비 2층으로. 2층으로 가서 귀족들이 살거든. 2층은 어? 평민들은 1층 살고. 어, 말풍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그래서 끝까지 호감도 작해. 연걸전 하던 기분으로. 제랄트. 뭐 아빠잖아. 뭐야 씨. 아빠 주제. 제 쪽으로 갑니다. 어? 알로이스? 기사단장 아냐? 씨, 기사단장. 씨. 뭐 되는 줄 알아. 마누엘라. 선생님. 선생님이 참 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합니다. 한내만. 제 라이벌입니다. 저 두 선생님들은 세 반이 세 개인데, 아, 이 선생님하고 아까 저 여자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문장사야. 그래서 문장으로 뭐 할 수 있어. 고맙군. 자, 피. 피를 좀 드립니다. 자, 피 기부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없나요? 응? 할 말 없어요? 어때? 갈 데가 없네 여긴. 맵 중앙 쪽에 하나 있어요? 맵 보자. 맵 우리 반. R 눌러요? R. 말풍선 이제 더 이상 없는데? 레아? 레아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레아. 토마슈. 지랄이다 이거 진짜. 어? 베르나데타. 어떻게 가? 1층. 일단 내려가. 이거 지도도 이거 좀 줄이는 방법 없나? 지도 어떻게 줄였더라 저거? 오른쪽 지도? ZR? 아, 여기 있네. 어? 보기 못해. 아, 이 뭐야? 왜 이래? 어, 이러지 마루요. B 누르면 빠른 걸음? 아, 그러네. 토마 씨.
아, 네가 학생이었어? 그래? 만학도네? 세이로스였지. 대단한데? 여기 왜, 아 여기 얘인가? 아 얘인가 보다. 토마시님은 40년 이야. 대수도원 서적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 걸어, 말 다 걸어. 일로 가. 너도 문장 갖고 있어? 하다 보면 이제 지형도 익숙해질 겁니다. 아, 레아. 레아. 초록머리 일족. 이사장. 이사장 가문. 자,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 다 걸고. 자, 로비 1층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 아, 나 조작하는 게 너무 싫어. 왜 이걸 3D로 한 거야? 이거 고정 있지 않았나요? 없네? 아, 나 고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과탑이로. 아, 뭐야. 여기 가기 싫은데? 그럼 이렇게 돌아가야 돼? 또 눌러야 돼. 또 만났네. 이 안에 평민들이 살고 있거든. 또. 아, 이거 내 방이야? 아까 여기 있었는데. 베르나데타 여기 사는데? 아씨. 오늘 산책하고 끝나겠다. 난 그래도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아. 다 말 걸어줘야 돼. 소외감 느껴. 다 자랐나요 이거? 언제? 아, 다음 산책 때? 어디 떼는 거야? 아, 저기 있다. 아, 나 해태 눈깔인가 봐. 아, 가려져가지고 절묘하게 가려졌어. 빌어먹을 개 같은. 가 찾아왔더니 농담입니다. 다 했어? 다 했어? 그지? 나 다 했다. 나 너희들 하나도 다 버리지 않았다. 가자. 반대항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페르디난트의 생일. 페르디난트? 이거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학생들한테만 하는 게 좋죠.
근데 우리 학생이야? 아, 돈 남아 돌아요? 그럼 줄게요. 오케이. 과제 출격. 가르그마크 교회. 독수리와 사자와 사슴. 오카이. 이제 내 능력을 평가받는 날입니다. 루나틱. 이거 여기서도 죽으면은 죽어요? 실전으로 싸워요? 진검으로 싸워요? 당신 지휘관이니까 발목만 잡지 말아달라고! 맡겨달라. 나는 나대로 할 수 있는 걸 해보실까? 상대편 음식에 배탈 나는 약을 슬쩍 좋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선생님은 모르는 걸로 할게. 의무실로 뛰쳐가는 사람이 벌어져도 학생 환자가 생겨도 조금 안 좋은 병이 유행한 것처럼 될 뿐이라니까. 나도 같이 넣게 해줄래? 정말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데서 말하지 않아. 책략은 전장의 유희니까. 뭐 됐어.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미든 모조리 부수면 되니까 이 도끼로. 그래, 오히려 너희가 어떤 책략을 들고 올지 기대가 될 정도인걸. 기대하고 있는. 그래, 기대에 부응하자. 그래, 악랄한 거. 나도 악랄한 거 좋아해. 너도 좋아해? 작전의 시간일세. 자, 전장에서 또 보자기. 오케이. 창쟁이랑 도끼쟁이 다 죽여버려야겠다. 숲에서는 회피율하고 그 방어가 상승. 적의 공격에 대비. 오케이. 드디어 튜토리얼 끝나고. 이거 지금도 이것도 튜토리얼이야? 마법도 쓸 수 있고 공격 마법 무기 대신 장비에 싸울 수 있습니다. 헬스는 전투시 모두 회복됩니다. 아, 마법을 장착해서 이번 전투 한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일어나근 흑마법과 암흑마법. 신앙은 백마법. 흑마법하고 암흑마법은 뭔 차이에요? 하다보면 나오겠지? 아, 또 머리 아파. 꽃마법과 불꽃마법의 차이. 흑마법 공격, 암흑마법 암공격. 유닛 선택. 이태란 제외시킬 수 없어. 어? 뺑기쟁이 나가. 로렌치 총수 나가야 되는데? 빠져. 힐러 있어야죠. 힐러 있어 총수. 그리고 너는 안 나간다고 했으니까 나가이. 어, 얘가 제일 이쁜데? 활 겹치네? 얘 힐러 아니야? 말이야? 힐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생긴 게 힐러야 그냥. 관상이 힐러야. 상이 그냥 힐러 하나 있어야죠. 이렇게 할게요. 얘는 도끼쟁이 주먹쟁이. 오케이 고. 마법. 이거 어떻게 봐? 스테이더스. 아, 씨 복잡해. 스킬 변경, 병과 병. 아, 씨 머리 아파. 아, 리시테아 사기라고? 아, 그러면 뺄 데가 없는데? 힐 다 빼?
이렇게 해? 아 근데 힐다 얘 안 나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게열받는데? 마법 딜러 힐러 마법 딜러 힐러 주먹쟁이 활쟁이 검사 그리고 나는 검으로 듣까 도끼로 듣까 잠깐만 스테이더스 장비 바꿀 수 있잖아 모두 위탁은 봐 어? 오케이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장비는 여러 개 챙겨도 돼 위탁이 뭔.. 아 정리 여기다 하나 더 가져가 이.. 부러지면 또 쓰게 그치? 됐어 동부이촌맨 18호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죠? 정비 맵 배치 배치해? 이제? 포션? 포션? 아씨 아 창 도끼 활 어 얘 활 좀 없는데? 저걸로 충분해? 오케이 가 고고! 배치 근데 이거 걔는 왜 안 나와? 저장 한번 해 청사전 아 청사전은 왜 안 나? 있어요? 안 나오네. 지원. 지원 관계. 뭐 서로 뭐 이게 친해지면 뭐 그게 있나? 갈게요. 정비. 스킬 변경. 동물 사랑.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 패시브구나. 주워 먹기. 얘는 경험치 올라가는 거였고. 스승의 인도. 이걸 왜 못 봐? 아 이렇게. 어 인도? 어 이걸 또 활용해야겠네? 인접한 아군 EXP 인접.. 이런거 있으면 되게 피곤해지죠? 네 칸이겠지? 네 칸일거야? 동물사랑 이거 알고 가야지 기마 비행이 나온 거지 에이씨 아직은 적용 안되네요 얘는 턴 지나면 뭐 있던데? 오케이 천재 기술 능력 아 그래서 얘 사기라는 거구나 얘는 아 남성이 있으면 좋아요 얘는 뭐 모르겠고 기사단은 뭐 나중에 나오겠죠? 관찰한 명중 남성 아군과 남성하고 붙은 애들이 좋네 그럼 레오니하고 힐다를 같이 해서 남성을 넣으면 변경 기사는 없음 병과 변경 나중에 뭐 뚫리면은 바꿀 수 있나봐요 스킬 변경 스킬을 뭐 검술 해제 아 이게 나중에 넘치면은 하는 건가 보다 그치
그리고 소지품 철회검 상처약 빼가지고 다 줄까? 얘네꺼? 얘네꺼 빼서 줄까? 다 빼. 안 나가는 애 다 빼. 모두 위탁. 모두 위탁. 그리고 앞선에 있는 애.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상착 두 개씩? 다 빼서 두 개씩 받기 맞아? 두 개 자 저장 이거 맞아? 저장 맞아? 오케이 갑니다 깨시 이태란 클로드 패배 오케이 여기가 모이전의 무대라는 거지! 지민은 부탁할게 선생님 종수야 준비됐어? 알고 있겠지만 다른 반 녀석들은 남김없이 물리친 반이 승리한다 오카이 아버지 오카이 오케이 연습이니까 자 예 창! 창! 검! 뭐 어떻게 돼있지? 휴베리트 저 새끼 죽여야 돼 저거 공격하네? 어 유도 유혹 대기 들어가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대기 근접이 두 명 원거리가 두 명 팔쟁이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명 끌어들인 다음에 조합 합시다 오케이 자 갑시다 턴 정해졌나? 삼봉은 나한테 맡겨 베르디난트 죽은의 허락도 없이 대화를 흐트리다니 제가 엄마할 수밖에 없겠군요 아 여기 있구나 청사자 메르세데스 듀듀 오케이 해봤자지 뭐 팔 이 새끼야 어? 왜 반격에 반격을 함? 제 특능임? 핫뚜 아 빠르면 그렇게 돼? 자 먼저 활부터 아 자 얘 오저에 아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마법부터 이 속이 이렇게 좋지? 도라 도라 뭐야 도라 선생님 옆에서 공격 개센데? 도라 자 이렇게 안 맞게 원거리에서 한 번씩 때려주고 핫뚜 그리고 미친 선생 제가 오니까 앞으로 가서 철회검으로 반격당하면 죽네? 힐을 먼저 걸자 안되겠다 무섭다 선생님 옆에서 하면은 경험치 그러니까 너는 여기 들어가 그리고 선생님 옆에서 회복 라이브
경험치도 받고 경험치도 받고 옷깔 그리고 반격 안 당하지 이거. 아 좀 사네. 이렇게 하면은 경험치 완전 알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핫뚜 그리고 얘가 막타 꺼져. 그리고 자 다음 아마 활공격 얘 숲에 못 들어갔는데 맞긴 맞아. 역시 센세 대단해. 자 두 명 와. 오, 아 얘도 그거구나. 미사일이구나. 얘 죽겠는데? 잘못하면? 어? 왜 이렇게 쎄? 아 공수 대 공수. 아 무조건 반격에 반격을 하네? 자 일단 활쟁이는 활쟁이답게 들어가. 기술. 아 기술 있지? 곡사. 얘 반격하나? 도라로 반격하나요? 아 원거리라서. 그러면 종수가 먼저 가. 백블로. 아 곡사가 더 길어서 멀리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나? 안 되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자. 아 조금 더 가야 돼. 조금 더 가. 조금 더 가. 한 칸 더 가. 곡사 반격 안 당하죠? 어? 아 반격 안 당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막타 치면 돼. 막타 치면 되죠. 총수가 가서 치고. 근데 경험치를 못 먹네. 어쩔 수 없어. 백블록 98 명중 끝. 꺼져. 신임교사의 힘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볼까요? 오케이. 이 새끼, 이 새끼는 죽여버릴 수 있죠? 100%? 100%입니다. 아, 마법쟁이가 노출돼가지고 죽어버린 게. 오케이, 다음에 이거 해. 붙어서 회복 라이브. 자, 옆에서 경험치도 없고 업가이. 자 다음 와.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라이브가 정해져 있어서 회복약 꾸역꾸역 먹으면서. 근데 회복약 다 먹으면 세 개 다 먹으면 없어지고 세 개 다 덜 먹으면은 다시 차요? 이거 어떻게? 이거 부셔야 돼? 아 부셔야 되는구나. 근데 얘는 검. 아니 도끼. 얘는 뭐야? 야 어떻게 알아? 뭔지? 썬더. 아 원거리 마법? 얘는 도끼 창 활. 오케이 청사자부터 가자. 버치버치 움직일까? 자 피 다 찼죠. 오케이. 얘는 좀 느리네. 종수는 이런 게임에선 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깐만.
무조건 소모품이면은 한 세 개 중에 하나, 만약에 세 스택 있잖아 그 회복약에 하나 쓰면은 그럼 두 개 남아서 다음에 쓰는 거야? 계약 껴야지. 오케이, 총소 올 때까지. 자, 진영 유지, 진영 유지. 어, 공격하네? 수송대는 뭐야? 우리한텐 좋은 상황이지만. 어, 오나? 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오네? 어, 돌아오네?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끌어들여, 끌어들여. 살짝 빠지자, 얘들아. 살짝 빠져. 근데 숲을 뺏기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와. 아, 근데 숲이 들어가는데? 숲에서 대기하라고? 아, 근데 이거 1.4 당하면, 이 3명한테 1.4 당하면 사망이야. 아, 차라리 이렇게 하자. 봐봐. 얘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잖아.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오고. 그니까 차라리 얘가, 센세가 여기로 맞아. 한 명만 맞는 거리. 저 활쟁이랑 두 명까지 맞겠는데? 아, 근데 얘한테 숲을 주면 또. 근데 쭉 빠지기에는 얘네가 이속이. 어, 좋네? 좋네. 아, 여기까지 빠지자. 뒷수까지 가자. 뒷수까지. 어, 쟤네, 쟤네끼리 싸우려고 하는데? 뚜두. 오케이. 어? 저 다 경험치인데. 저 다 경험치인데. 얘네 어디야? 여기까지. 오케이. 빠져, 빠져. 빠져. 숲으로 가. 우리 숲에서 지켜. 이젠 네가 와. 우리는 흑술이랑 같이 협공한다. 뚜두. 오케이. 어, 지들끼리 안. 아, 우리 반만 패네. 잠깐만, 얘가. 아, 딱 좋은데? 딱 좋아. 아, 아, 나 맞네? 주인공 맞네? 아, 나 취소 못하나요? 아, 이거 앞에 얘네 따고 왔었어야 돼. 얘네가 협공하는지 몰랐어. 얘네가 서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치, 여기까진 좋아. 근데 이게 완전 둘러싸이는데. 이거 한 대 맞고. 어, 피해서. 오케이. 아, 이거 조졌다. 얘네 다 오면 이번 턴에 얘네 조져도 일단 활은 조지고.
오케이. 멀세데스 11. 근데 얘 죽이려면 또 나와야 하잖아. 아씨. 활쟁이들 잡아.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 활쟁이는. 어, 2렙. 핫두. 여기서 앞에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활쟁이 뒤로 오네? 조진 것 같은데? 쟤네 못 막아. 오! 이태란. 오케이 이태란. 테란 너만 믿는다. 테란아, 테란아 제발. 와, 개 아파. 아, 저 숲, 제 숲을 주면 안 될 것 같죠? 느낌. 이게 말이 돼? 깰 수가 있어? 아, 깰 수 있어? 깰 수 있다고? 난이도 어떻게 낮춰요? 못 깨겠는데? 아 있네. 자, 연병 떨지 않겠습니다. 하드로 바꿉니다. 어 뭐야? 각이 안 나와. 보니까 못 깨. 나의 실력으로는 못 깨. 하드 쉬워? 그럼 내가 키우고 싶은 애 키워도 되잖아. 그럼 의중이 넣어야지. 의중이 넣어. 라파엘하고 마리안 꺼져. 의중이. 옥냥이도 넣어? 옥냥이도 넣어? 아 얘가 회복약이 있어서 어차피. 근데 회복약은 자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옆에서 못 해주는구나. 힐러는 필수야? 그럼 누가 빠질래? 옥냥아 네가 빠져라. 그리고 얘도 장비도 줘야 하잖아. 얘는 보통 뭐 써요? 얘 어떻게 알지? 스테이스 선풍창 창술이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비츠? 어? 만 비츠 주셨네?
왜 만비투 지났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동부 이촌 맨 18호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저번에 아마존 개발자 했다고 축하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글 붙어서 구글 가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갔다 하는 거야? 능력 되니까, 능력 되니까. 누구 거 봤냐면 니 거 봐봐. 어우 미쳤네. 미친 거 아니에요? 동부 이촌맨 18호님 5000비트도 감사합니다. 15000비트 고맙습니다. 야, 진짜 능력자네. 내가 그때 뵀잖아.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네. 로렌치 철회창 건틀릿 돌아.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자자. 계심. 여기가 모기센의 무대. 잘 부탁해 선생님. 와카테루 도무가. 지나미니 오레. 오케이. 아세라즈 타타카오. 유혹. 얘는 활쟁이는 뒤에 있어도 돼. 파악했어. 우중아 가자. 종수야 가자. 가자.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쟤네들이 다 나쁜 놈이라 다 잡아야 돼. 1대2로 페르난디. 아씨 뭐 반격의 반격. 어? 자웅 1대검 없으면 뭐 씨 좆밥이지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뭐 선생님 옆에서 하고 싶은데. 일로 가서 힐해. 라이브. 자 선생님 옆에서. 그리고 선생님 옆에서. 힐하고 선생님 옆에서. 우중아 네가 먹을래? 싫어 네가 먹어. 100% 계약하네. 하드는 뭐 씨 하드가 그 하드가 아니네. 아이스크림처럼 녹네. 그리고 들어오면은 마더텐을 누르면 들어오려고 하네. 살짝 빠져. 들어와. 안 아파 안 아파. 차. 미친 휴베르트 터져. 어? 반격이 반격. 핫두 절로 가네? 선생님? 선생님을 쉬세요? 나는 경험치 포대. 일로 가서 곡사. 어때? 맛이 어때? 선생님 옆에서 경험치 흡수. 그리고 뒤로 가서 선생님 옆에서. 왜 힐 안 해? 자기는 힐 못해요?
그래도 선생님 옆으로가? 그 종수가 선생님 옆으로? 가기 전에 창쟁이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옆으로 가. 종수가 가서? 90일. 이거 안 되면 꼬이니까 백블로우. 100%. 100%입니다. 야! 활쟁이가 또 노리겠죠? 어? 선생님을 노리네? 힐러를 안 노리고? 하트 선생님 올라가서 올라가지마 여기서 해보. 아 라이브도 아깝다. 아까워. 아리가토 선생님하고 하트 활쟁이니까 종수가 붙어서 경험치 먹고 개패군 아니잖음. 두 번 때려. 그리고 선생님 옆에서 의중이가 경험치를 하나 남기면 더 좋아. 또 때릴 수 있어. 횟수 하나 또 늘어났죠? 너무 좋아. 선생님 뒤에서 곡사. 다각치 경험치 획득. 오케이. 크 미쳤다. 자 그럼 얘네가 어차피 이렇게 돌아오면 협공하니까. 근데 여긴 숲이 없잖아. 아까 하던 대로 여기서 막자. 여기서 선생님 먼저 간다. 이거 루나틱 아니에요. 하드예요. 루나틱에서 개쳐발리고 바꿨어요. 아 근데 루나틱은 아닌 것 같아. 진짜 내가 봤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좀 뭐라지? 어떻게 깬지 모르겠어. 깨라고 만든 게 아니야. 약 하나 먹자. 여유 있을 때 약 하나 먹자. 집어 먹자. 이건 뭐야? 리자이어? 뭐야? 공격 마법도 하나 얘? 아 그래? 아씨 상처야? 여기로 가 있으면 뚜두 와요. 어차피 아예 지금 뚜두를 내가 좀 난이도 낮으니까 여기서 받아주고 하나 까고 들어갈까? 뚜두 지금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뚜두를 여기로 하고 각개급 하자. 선생님 자 들어와. 느려 터졌네 창쟁이. 뚜두 비아그 오히려 쳐맞아. 활쟁이 저 선생님 오지도 않네. 이게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 쟤네가 모이기 전에 들어가는 게 포인트야. 선생님 뒤에서 경험 치룩. 어때 뚜두야? 우중아 준비됐어? 역시 안되네. 아 안되네. 선생님을 패야겠네. 선생님 패? 아니 얘한테 경험치를 좀 줄까. 근데 앞으로 가면 공격당하니까 선생님 패. 선생님 캬!
이거 경험치 좀 불균형으로 주면은 효율 떨어지나요? 이게 각계격파게끔 여기로 나오게? 드티아나 회복할 리가 없어. 그리고 얘는 딱 달려들 수 있을 정도. 선생님을 때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반장은 좀 다르구만. 반장은 좀 달라. 팔쟁이. 오케이 안 아파. 멀세데스. 오케이 안 아파. 자, 이 두 마리 요리하고 두 마리 요리합시다. 이거 이 표시는 뭐야? 회복약을 갖고 있다는 뜻? 이 뭐지 이거? 유부보따리? 아 잡으면 템을 좀. 오케이 종수야 일단 선생님 옆에서 공격. 기술가 쓰자. 선풍창 의중아! 의중이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뒤에서 공격. 이봐 왕자님, 너 사실은 아다가 다카르트한테 반한 거 아니야? 동요시키려는 술수. 선생님 뒤에서 경험치 획득. 또 여기서 선생님 옆에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로 가. 선생님 일로 가서 잡고 종수에게 또 옆에 붙은 경험치를 줘. 어때? 좋아요. 아 힐을 먼저 해가지고 얘 붙어가지고 호감도도 얻었어야 되는데. 아 얘가 멀어가지고 얘 호감도 못 얻었다. 전진 라이브. 아 사거리가 회복 라이브. 선세 센세 차세요 센세. 건틀렛은 평타가 더 세요? 형태 두 대. 숲을 선점해야겠지. 근데 여기 가면은 어차피 저 터지는데 뒤로 갈까? 뒤로 빼자. 우리 반 뭉쳐. 어? 따로 와? 쟤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목적지가 여기로 된다면 쟤는 늦어지죠. 그리고 아 잠깐만 때리네. 지금 오지도 않잖아. 말고 선생님 옆에
얘 느리니까 천쟁이가 여기로 가서 종수 노리고 온 거였네. 하지만 일로 간다면 오케이. 여기서 숲으로 가지 않는다. 바로 선생님을 노린다. 뒤져 마누엘라 뒤져. 바로 잠깐 사거리가 되고 되고. 아 얘가 안되네. 얘 멀리서 되는 거 없나? 스킬? 아씨 얘를 이쪽으로 뺀 게 그럼 얘를 일단 붙일까? 붙이자. 경험치 받자. 이제 여기도 경험치 받잖아. 지금 공격 당하니까 가기 전에 얘가 잠깐만 얘가 저거 때릴 거고 얘는 여기 가도 되잖아. 여기 가서 반격 안 당하면서 선생님 옆에서 때리고. 아 뭐야 선생님 꺼져. 의무실 신세를 지겠어. 장처야 마누엘라 군을 물리쳤. 잠깐만 얘 물리치면은 옆에 있는 애 퇴각하나? 아니죠. 어, 오케이. 내 경험치 얘가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네요. 쟤 왜 이렇게 쎄? 서황? 공격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두 명한테? 뭐 힐이 안 되네? 일로 가면? 얘가 막고 있어서? 괜히 경험치 먹는다고 일로 갔다가? 그럼 유혹 때리고 싶게끔 유혹. 어, 저 활쟁이가 죽을 것 같은데? 어, 얘를 공격할. 오케이, 이건 좋아. 힐하고 힐하는 기준은 뭐예요? 패시브? 힐러는 공격하면 피찬데. 선생님 뒤에서 공격. 리자이유 반격당하면 사망이요. 아 이게 그 극한으로 뽑아 먹으려니까 열받네. 극한으로 뽑지 맙시다. 지능이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괜히 꼬인다. 곡사. 어 죽네? 뭐야 허접하잖아. 선생님이 어디 있어야 되냐? 어차피 얘가 일로 가면 이건 뭐지? 백블로. 근데 백블로면은 봐봐 어차피 두 대, 6으로 두 대 때리는 것보다 한 세게 한 방만 때리는 게 맞잖아?
일단 선생님 옆에서 힐. 아 잠깐만 힐하지 말고. 아 되네? 그럼 힐해도 돼. 이띵? 이띵이 뭐야? 두 번 때리기? 선생님이 옆에서 때리고 죽네? 아, 죽이기 싫은데. 아, 두 개 올랐다고? 한 개 올릴 때도 있어요? 영띵도 있어? 그럼 또 다시 키워야 돼? 그러면 또? 저장하고? 아니죠? 그건 쟤도 안 움직이네 보니까. 어? 얘 왜 안 해? 힐 다 썼나? 아 힐 다 썼네? 종수야 가만히 있어. 피 많으네. 얘 죽겠어? 18. 안 죽겠지? 하던데? 나를 때리네. 이거 나를 때린다는 거지. 이거. 그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얘가? 얘가 오면 하나 둘 셋 넷 네 칸 갈 수 있는데 때려도 공격을 못 하거든? 해? 어, 날 노리지 않아? 아 나 노려? 노리지 않아? 나 노려? 왜 나 노리지? 멍청해서인가? 얘 마도설을 했기 때문에 때려도 반격을 하네? 에러로 반격하네. 에러. 누구 경험치 누구 줄까요? 3, 2 로렌츠. 로렌츠 줄까? 반격 당해도 사니까. 근데 반장이 때리면 왕이 때리면 안되고 의중에부터 하나 줘. 여기 옆에서 곡사로 쳐. 그리고 선생님 포대 이동.
아 십자인데. 아 십자 아닌가? 아 되죠 되죠. 어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잡아. 그럼 완벽하지. 1렙짜리 오케이.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싸이 이띵? 오띵! 이거 맞아? 오띵? 오띵도 떠요 원래? 고마운데요. 금사슴반 승리! 선생님 뭐 세니까 MVP 이태란 10띵도 떠? 그건 너무 많은데요? 대사기? 화려한 승리였어 선생님. 모두의 덕분이야. 어? 이러면 싫어하는구나. 実を言うと毎日に備えて薬の他にもいろいろと策を用意していたんだが小細工を要する場面はついぞ来なかった。 아 이제 익숙해. 애들이 익숙해 그지? 의중이 길쭉하는 의중이. 클로드가 지휘를 맡았다면 과연 어찌 될런지. 나도 감탄했어 선생님. 공부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마리안? 제랄트 스승님에게 전수받았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요? 옹냥이 선생님 덕분에 이긴 걸요. 여자 옹냥이네? 안경이 옹냥이지? 안경이 옹냥이네? 자, 빨리 돌아오세. 사실 식당에서 끝냈다 5년 쟤는 이제 헐렁헐렁한 듯하지만 진지한 상황에선 빡 진지하는 스타일이네. 그죠? 판타지 캐릭터 그 공식상. 평상시엔 헐렁해 보이지만 뭔가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러는 것이고 사실은 되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빡진지. 지내졌어요? 그리핀전 비룡의 달의 그리핀전. 오케이. 도적토벌을 명합니다. 도적토벌? 뭐죠? 아 봉사활동을 해야돼. 대수도원에 소속되면. 학생들 예외는 아니에요. 달마다 봉사 대신 과제를 받는다. 대사교님에게 보고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라. 어? 로나땅 소티스는 신이에요. 이 장대로 놀라선 곤란해. 알았어. 어? 전에 만났던 애야 그지? 귀족 꼬마 몇 명만 죽이면 된다며? 근데 반장들이었어. 죽여야 되는 애가 각 나라의 어 그 나라를 이어야 될 황태자들 세 명이 모여 있을 때 죽이는 거였어. 당연히 세이로스 기사단이 붙지. 이 세계에 나라가 세 개 있는데 그 세 개에 왕자들이 있는데 왕자 공주들이 있는데 어 왜 뭐야? 어 양말 호민. 내 말 무시해? 호민 형이네. 오프 버전. 용병을 교사로 임명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죽어라. 뭐라고? 교단 사전에 용서란 없어. 길동무나 늘릴 수 있겠군. 거기서 젠장. 죽어 했는데 안 죽는데? 사실은 마음이 약한 걸지도.
백운의장 수금의 달 추해의 풍경 추가의 풍경 수금의 달 오늘 15,000비트 수금 죽은 성인을 기리기 위해 포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즐겼다 전해지는 음악을 연주한다 縦ごとや笛歌で思い思いに興じられるその響きたちはタルティンやグロンダーズの広大な野に種まく者の間を舞い踊る。 아, 뒤에 사슴이 싸우고 있네요. 문장의 능력, 문장의 거서를 맞춤 확인할 수 있어요. 구독권 100개도 받았지 않슴. 문장이 패시브예요? 뭐 경험치 1.2배 그거를 말하는 게 패시브야? 수도원 내 갈 수 있는 장소 2000 골드 지급. 이번 달 과제는 도적 토벌이야. 싸움을 글로 배운 학생들이 실전을 경험할 귀중한 기회. 물론 토벌은 기사단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전황 또한 그들이 조정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모의전이 아닌 만큼 위험도 따른다는 걸 각오하길 바란. 썩 내키지 않는데? 흥미가 없어? 아, 나를 좀 믿고 있네요. 클로드, 미친 클로드. 반장 새끼. 적응했어요. 뭐? 아빠면 다야? 걔는 걱정이었나 보군. 도적 도벌. 꼬마들에게는 첫 실전 경험이야. 너는 시군죽 먹기이겠지만 어? 잘 지휘해봐. 레아님께서 맡기신 일이 좀 많아서 말이지. 이 아저씨는 이제 좀 일을 이제 레아님의 일을 하느라 나랑 같이 못 다닌다는 것, 나는 선생님이 됐다는 것, 금사슴반 애들하고 도적 도벌을 해야 된다는 것. 슥슥슥 또 생일이야. 아씨, 왜 이렇게 생일이 많아? 생일이 없는 사람도 있나? 생일이 없는 사람? 닫기. 정령들은 생일 없지 않을까? 정령. 산축 쇼분바. 이거 거미 D 아, 이렇게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거야, 그지? 못 고쳐 이거? 잘 오르는 게 있어? 어떻게 알아? 잘 오르는 건? 특기? 아씨, 여기 특기도 써줘야지. 마을에서 고칠 수 있어요. 특기의 적성이 있어. 아씨. 구입. 도구점. 어? 나 이거 찰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3개 있는데? 재고? 아, 무게가 들어? 아, 상점 재고요? 이거는? 무제한? 어, 그래요? 그니까 아예 대놓고 맞으면서 하는 그냥 탱커 아니면은 뭐 회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해야 되네? 아, 여기서 수리하는구나. 오케이. 자, 산책합시다. 여자의 목소리가 대체 뭐지? 게시판?
요리장 도와주기, 성가대 설립, 기사단 배치가 메인. 불어난 소문. 무기점에 무기 입하, 도구 입하. 아, 이렇게 할 수 있고. 오케이. 제랄트상. 센세, 스승님 나이를 알고 있었어? 나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집착강한 집착맨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걸까요? 퀘스트. 기사단장 방에 있는 병법 입문서를 찾아본다. 아, 그러면 용병단을 얻을 수가 있어. 기사단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이 싸울 수 있나봐. 랑그리사에 나오는 뭐 그런 건가? 같이 옆에 싸우는 거? 그것까지 있으면 다룰 게 많아서 귀찮은데. 도적들도 멍청한 짓을 했구만. 전투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 어, 교사도 교사를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어, 교사도 공부를 할 수 있어. 아,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 편을 데리고 와야 돼. 선생님 훌륭했어. 아, 진짜 귀족 새끼들 진짜 선생님한테 다 패야 돼.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더스코 사람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나면 성가실 것이다. 이게 뭐 대길이 같은 애인가? 어울리면 안 되는 건가? 잉그리트. 검 연습을 하는 게 어때요? 스카우트.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기술 비행. 그럼 내가 기술 비행을 많이 배워 놓으면 돼요? 그럼 다 배워야 되네 나는. 얻고 싶으면 다 얻고 싶으면. 어, 얘는 좀 관심 있어. 속도 검술. 어, 나 검술에다 속도라서 얘는 스카우트 하기 좋겠는데? 난이도가? 힘과 기술 중 어느 쪽일까? 얘는 힘이 세니까 힘. 히히히. 자, 얘는 옆반. 어? 지도? 지도는 뭔데? 지도 기술이 뭔데? 정보? 어떻게 알지? 저 명부, 명부. 상세. 격투 검장비실, 격투장비실. 내가 다른 무기도 써가지고 하면은 좋다? 지휘 계략. 아, 얘는 흑마법 암흑장 마법으로도 갈 수 있구나. 그럼 책을 주면 좋네? 그리고 아예 몰라도 계속 하면은, 아예 몰라도 계속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생겨? 문장 두 개인 사람 누구냐고? 두 개인 사람 없는데? 신앙, 백마법. 얘도 백마법도 할 수 있네?
얘 이거 다 썼지? 회복 책. 아 이거? 아 이게 문장이구나. 난 패시브랑 헷갈렸네. 마법? 근데 왜 나 없어? 그 마법책이 없어 여기? 아 스킬? 두어프 아저씨님 2년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스킬? 오 얘 두 개네? 아 그러네? 위력 상승. 위력 상승. 우와 이거 봐. 포드라 10걸 카론과 글로스트로부터 받은 문장이야. 엄청 좋네? 얘를 키울까? 얘 키우지 말자. 얘가 힐도 되잖아. 오 얘는 천재야. 얘 문장 있다. 글로스트로부터 마법 공격 전투 기술 사용 시 상대 반격 불가. 얘는 힐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자 나가자. 일로 들어와. 친해져. 자 어때? 저 터져 보니까. 응? 어때? 꺼져. 어때? 이 새끼야. 이 오로치마루야. 오로치마루. 자 어때? 에씨 너 활 쏟아내렸지? 에씨 활 쏴. 매력 창술. 아 말 걸 거 너무 많아. 실뱅 발견. 여자애들하고 둘러싸여 있네. 스카우트. 매력 일어나.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됨! 위로 가자. 시릴. 어? 얘는 너무 평면수액, 평민수액인데? 아 맞아 뛰는 것 됐어. 함부로 출판 거 어지럽히다니 불경한 놈들. 불경하게 뛰어야겠다. 잘 와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교의를 물어볼걸. 친해지게. 저기 이쪽으로. 어때? 저 터져 보니까요. 자네 얘기라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이야. 헌혈. 기구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 내 건가? 더 필요해요? 이 새끼 흑막인 것 같은데? 이 새끼? 좀 쎄한데?
아니 머리카락을 문장 내가 안 본 문장이라서 그지 미발견 문장이잖아 내가 학계 최초 보고되지 않았던 옹냥이 옹냥이 책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아 자 정답 듣고 싶은 것만 해줘요 얘 누구야 얘 평민이었나? 스카우트 지금 스카우트 다 안되겠죠? 이제 한판 했는데? 가자 내려가자 이건 뭐야? 반짝반짝? 아 퀘스트구나 소지품 정리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스킬 변경 장착할 줄 수 있습니다 기사 클래스 체인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뭐 아 이게 나구나 내가 반짝이는 거였어 저기 어떻게 가? 보라색 나였어 상위 클래스로 가면 더 화려해지겠죠? 야, 안 열어줘 열어라잉 존말할 때 예, 첫 타로 터진 애잖아 와, 얘는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야 원소 같은 놈이네. 재상을 여섯 명을 기대하겠다. 이 녀석 프라이드가 대단하구만. 이 새끼. 평민 앞에서 저 새끼 저거. 어차피 듣기 싫은 말 하면 듣지도 않거든? 듣고 싶은 말만 해줘 나 선생님이긴 한데 선생님이긴 한데 좀 포지션이 좀 그냥 좀 막 교권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아리콩 성가대 설립 멀세데스 그렇다! 오케이 프렌 사성인을 알고 있나? 성 인데히 성 마쿠일 성 키홀 성 세스린 받아 대성당의 隣には 君も 아 여기 있구나 어? 너 종교인이었어? 의중이? 그런 셈이다 어? 평민은 기도하면 안 됐어? 패고 싶다 진짜 영날검으로 흠씬 패고 싶다 비오는 날 골라가지고 먼지 나오게
열려라잉. 일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서 저 말풍선 엄청 많죠? 저거 다 해야 돼. 바쁘다면 괜찮다. 오케이. 얘는 귀찮게 하면 안 돼. 바쁘다면 괜찮다. 아래 다 훑고 가자. 오, 선생. 오, 선생. 나니? 되게 잘 놀랐네.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잘 놀래? 야. 君たちの 課題には 我々も 동조する. 혹여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준대. 고맙습니다. 예리차. 또? 또? 어떻게 또? 나 지금 누가 한 명 패고 싶거든? 물고기가 삽니다. 시장. 여기는 뭐 그냥 집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낚시터 관리. 낚시 한번 해. 으짜. 히또. 아. 아. 억지로 엑설런트 해주네. 나 이렇게 못해요? 여왕잉어. 할 게 너무 많은데? 전투 외에도? 억지로 엑셀런트 해주는데? 어짜 칼레도니스가 전투 위에 산책할 게 너무 많아서 불호라는 말이 있어. 꼬치고기. 그러니까 나같이 강박 있는 사람들 저거 그냥 넘어가면 좀 싫은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거 애초부터 안 만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경험치도 주네? 아 낚시 스킬 경험치인가? 미끼가 없어요. 아 행동력 경험치. 샤미야. 온 김에 여기까지. 저 우리 학생 있네. 마리안. 너는 동물을 사랑하는 녀석인데 식물도 사랑하는구나. 제일 시켜줘? 이 새끼가. 다 안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해? 어? 싸움 전투는 누가 하냐고. 수학. 뭐가 더 좋지? 풀시야. 또 맡겨.
육성. 어, 아미드 물을 준다? 아미드 물을 준다. 잘 키워주세요잉.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 수확 안하면은 썩어요? 다음에 올 때? 어떻게 돼요? 노노? 근데 아무튼 이거만큼 손해잖아. 어? 이런데 맛있는 과자가? 어? 여기 아폴로가? 어? 얘 평민. 가히! 가히아엔 함께 찾아주겠다. 아, 관심 싫어하는구나. 거울 보고 그래. 아, 저 평민 새끼들도 이제 무시하니까. 합창 연습 참가표.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 어지러워. 저 푸닥거리 한번 하고 싶다. 이게 또 뭐가 있네요. 반짝반짝하네요. 그들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선생이요. 그들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선생이 다가 아니야.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야. 뭐야 이거 생뚱맞게. 이거 뭐예요? 개발자가 만들어놓고 스킨 안 입힌 건가? 뭐야 이거? 이름도 좀 이상한데? 아미보가 뭔데? 아만보 같은가요? 피규어? 어? 선생님 여기 선생님 얘기 좀 들어봐. 분위기가 좋아진 기사랑 분위기 좋은 단계까지 갔는데 내 방을 들여다본 순간 말했어. 정리 못하는 여자는 사양이라고. 정리 좀 해. 토마시 마낙도. 아네트. 어떤 게 좋으세요? 나 매운 거. 어디야? 느낌표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거야?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난감하네. 요리장을 도와준다. 오늘의 메뉴는 종수랑 의중이. 종수랑 의중이. 자, 먹자. 지금이라도 옆에서 딴지 걸 것 같은 표정. 의중의 표정을 보세요. 참고 있는 의중의 표정. 아, 김대김. 못 참죠. 여기에도 메시테야. 천재. 너 편식쟁이였니? 내 반에서 나가. 난 편식쟁이 필요 없다. 나? 더운 게 낫지 않나? 아, 더운 게? 추운 거?
추운 거. 봄에도 춥습니다. 입니다. 외국인 뭐 컨셉인가 봐요. 자, 우리가 아직도 대화를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 훈련장의 카스파르 말곤 없네요. 역 진짜 이 악물고 다 했네요. 역겹다 진짜. 워프 있어요? 아 그래? 뭐야? 야 말 안 해줬어. 次の 課題は 어딨어? 아 옆에 있었는데 말 안 걸었구나. 어? 아닌데? 말 아까 걸었는데? 이그리트 옆에? 얘가 이그리트인가? 잉그리트. 예예? 아노이노시시다카라코소노부게의노우데토바카지카라다오마에모세즈아다 했어? 이게 천 주었으니까 가이한테 다시 주면 되죠? 다 했어? 병아리 콩 내놔. 감사합니다. 합창대원은 로렌츠. 노란빛 처리하면 돼? 의욕 없는 애들부터? 이런 애들? 같은 반인데 의욕 없는 애들? 이런 애들? 그럼 나가. 너 하지마. 어, 나 이미 해버렸어. 어, 뺐어. 아, 얼굴이 의욕이네? 노란색 게이지가 의욕. 아, 여깄네? 힐다. 이런 애들. 얘는 어차피 안 차니까, 이렇게. 또 누구였지? 88 이그니치. 그러면은 힐 다 빼. 클로드랑 옥냥이 마리안 해야됨? 아 힐러들한테 좀. 아씨 복잡. 알았어. 그러면은 마리안에 클로드? 意味す大きな声の出し方が分かりません微妙に音の外れてるやつがいるなまあそれも신앙경험치 신앙이 2 지휘경험치. 오케이. 저 노란빛 있다. 가죽방패 강철금. 서고에서 레시피 모으기. 서고.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어딨어? 여기야? 이건가? 어딨지? 어디야? 어딨어? 얘가 있나? 위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어, 안 되는데? 아니 노란빛 가야 되는데 노란빛이 기둥기역 공간?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요리장에게 보고. 야 이게 있었는데 씨. 그래도 10장 끝나고 나서 안 한 게 어디야, 그치? 아싸. 아! 아 요리 시켜줘잉! 시켜줘잉! 요리 시켜줘잉! 나 할 수 있어잉! 아 초대하고 싶어잉! 즉시 종료. 지도 레벨이 높아지면 여러 개 할 수 있어. 자, 이론 수업이다. 전투 기술 스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습. 개별 지도. 개별 지도. 능 재능 개화. 목표 제한.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짜증나게. 의욕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면은 얘네가 잘해. 자격시험 합격. 자 개별 지도. 너는 어? 검을 잘하네? 이거 별 3개는 뭐예요? 별을 채우면? 그러면 도끼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특수 패시브를? 아 그래요? 그러면 도끼를 배우게 해볼까? 활? 교원 보정. 교원 보정은 뭐지? 내가 이걸 잘해서? 내가 잘해서 더 된다는 거지? 이걸 가르치는 게 제일 좋네? 사실은? 하지만 도끼를 한번 가르치고 싶어서? 아, 이 의욕만큼 소모해서 할 수 있구나. 고레잇! 그럼 이거 다 해야 돼? 한 놈 한 놈? 뭐야 숨겨진 거 있어? 없지. 너는 일어나. 특기가 있어. 창을 할까? 이걸 할까? 마법으로 뺄까 해? 기만은 어때? 기마 한번 해보자. 기마도 배워봐.
너 특기 있어? 없어. 그러면은 겹쳐지는 게 없네. 넌 주먹만 해라 그냥. 몽키 디환. 어? 뭐야? 아! 편애를 해버렸네? 반장하고 김대김만. 아 위임지도. 아! 위임도 못해. 그룹 과제. 마국간 관리 의중이랑 기마 누구 가르칠까? 너 동물 좋아하니까 너 할래? 동물 좋아하니까 너 해. 그행이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룹 과제 목표 설정. 궁술과 지휘? 커스텀 목표 도끼 이렇게 할까? 도끼의 궁술 지휘는 뭐가 좋아? 뭐였지? 지휘가? 아 좋은 거 장착 가능? 그러면은 하나는 도끼의 지휘하자. 로렌츠 창술과 이론. 너는 말. 말과 창. 응? 이론 돼. 오케이. 말이랑 이론. 너는 또끼와 격투술. 중갑 얘 입으면 어울릴 것 같잖아? 주먹 중갑? 근데 중갑은 생각해보니까 그걸 해야 하잖아.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주먹이 돼? 중갑 주먹도 있어요? 중갑 주먹. 아, 두 개를 할 수도 있네? 캡틴 아메리카. 얘는? 궁술과 검술? 얘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해, 니네는. 그래, 니네는 알아서 해라. 마리아는 어떻게 할래? 검술과 신앙? 신앙? 이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신앙하고 신앙과 신앙 어때? 지휘 얘도 지휘 이론 신앙? 오케이 힐다 창술과 도끼 레오니 얘도 정해줄까? 아 모르겠다. 모르니까 얘네는 냅둬.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 수업 할게요. 왜? 죄송해요. 저 늘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그래? 여신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일지도. 신앙심이 높으니까 이렇게. 자 의욕 상승. 얘는 신앙심이 좋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거지? 선생님을 보지 말고 수업 내용에 집중해.
야타사. 굿. 아, 아 이거 의중이랑 김대김 할 걸. 서로 지원도가 상승하는 건데. 김대김 그만 편애하래. 자, 총수야. 오다 사왔다 먹어라. 출격. 프리전트. 행동력. 행동력이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행동력이 필요한 만큼 하는 거죠. 영혼이 나타납니다. 어? 온라인 키고 하는 게 좋네? 개꿀이네? 되게 많이 죽은 사고 뭐지? 사고 많은 곳 거기서는 사고 다발 구역에서는 거기서 원원들이 남기고 간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집어먹을 수가 있어요. 사고 다발 구간 네트워크에 접속. 내가 마리오 하면서 열어놨거든 네트워크. 자, 행동력을 소모해서 보수는 금입니다. 저장. 슬롯 몇 가지 있어? 25가지. 슬롯 너무 넉넉하게 쓰. 내구도가 많이 감소. 신앙, 전투기술을 키우는 마법을 습득. 여기 죽으면 안 돌아옵니다. 아, 이거 제목에다 해놓을까? 풍화설을 하드 하드코어. 하드코어라고 하나? 하드코어. 아, 하드클래식. 하드클래식. 실전에는 지휘 훈련을 겸하여 기사단을 이끌며 싸우도록 되어 있었어. 용병이었던 선생님에게 알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 기사단 배치. 오케이. 기사단 배치하면 가산됩니다. 함께 싸우면서 기사단의 능력도 상승. 장비 설정 가능. 왜 이렇게 많이만 들어왔어? 그만 추가해! 요소 그만 추가해! 나 이 정도만 알고 싶어. 동요상태 계략. 얘 계략이 좋다고 했지 아까. 걔 활쟁이 연계계략. 디버프 거는 건가? 정비 제랄트 용병단. 세이러스 교단병. 세이러스 용병단. 내놔 내놔.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역전의 용병단, 물공. 아, 마방, 항마, 매력. 교란, 공격 후 적 부대를 동요시켜 다음 턴 이동을 봉인. 아! 범위 내로 돌격. 용병단, 이건 뭐야? 공격 후 인접한 적을 자신과 반대 방향을 한가? 아, 밀어내는구나. 밀어내는 거네. 봉인. 이건 활이 좋은 것 같고 확실히. 네가 가져가 맹공. 아, 이동 불가 원거리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의중이는 나중에 줄게. 전투기술 변경, 스킬 변경. 스킬은 바꿀 게 없어. 병과 변경, 바꿀 거 없죠? 유닛 선택부터 합시다. 다 나와? 아니, 꽉 찼는데 하나 더 나갈 수 있네?
그럼 정비해서 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나 아이템 없는데? 내가 뺏었거든? 얘 장비 없거든? 얘 뭐였지? 상세 정보. 도끼였나? 아이씨 상착도 빼서 줘야겠다. 아이씨 귀찮아. 교환. 얘는 거미였지. 너 가죽방패 한번 해볼래? 어? 강철이 거미 썼어. 아 활임? 강철 검드림? 상처약이 3개야. 하나 먹어. 종수 먹는 거 전문이네. 궁술 창술. 아 여기서 할 수 있네? 궁술 창술 창해? 활 사주려고? 예? 어 활이 없네? 그럼 어떡해? 훈련용 활이라도 줄까? 아 상점으로 가서 사주자고. 샵. 아씨 왜이래. 어 나 D라서 쓸 수 있어. 이거 해보자. 구입. 강철 검은. 됐다. 이 정도? 됐어? 기사단 고용. 대장간 안 됐어. 그리고 고 정비 강철의 검으로 할래 난. 정비 어 개죽방패 이미 입었네? 됐다. 아 근데 귀찮은 거 투성이야. 조종해야 되는 것도 더럽게 많네. 씨. 지도. 아 배고파. 지도 어떻게 봤더라?
자창이네? 오케이 갑시다. 이게 뭐였지? 아 이거 많이 죽은데. 근데 그 표시가 왜 없어졌지? 무슨 표시 있었는데 위에? 뭐 얼굴? 일러스트? 아 그렇죠 이게 맞죠. 자 선생님 갈까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쑥 들어가자. 쟤네는 숲에 못 들어가게. 오케이? 쑥 들어가. 오데니 가세테 그래요. 쑥 들어가. 버츠버츠 움직여? 넌 들어가지 마. 나한테 맡아세테 그다사이. 너도 들어가지 마. 오케이. 됐어. 고. 고. 어, 오네? 어, 그냥 오네? 오면 오는 대로 좋죠? 오면 오는 대로 좋아. 자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겠어요. 강철의 검. 어? 이 새끼들. 오케이 자리 비우려고 한 거였거든요. 공격 떠라 떠라. 맛이 어떻지? 곡사 강철로 해야지. 죽어. 삐웅. 이동 불가. 사망. 사렙. 사띵. 여기 자리가 비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힐할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가면서 전투 기술. 어, 뭐야 활이야? 아 기술이 활이네 얜? 그래 네가 이렇게 들어가. 그럴거면은 잠깐만 그냥 공격? 어때? 더럽게 약하네. 백블로우. 오케이 피하고 아씨 사거리가 안되네. 창 얘도 안되네. 어 그리고 종수가 때리면 밀려나야 되지 않나 원래? 아니었나? 스매시 얘한테 경험치를 줬네? 어? 전화요? 어 알았어요. 오까이 기다리셈. 아 내가 내가 끝나면 전화하라고 했거든. 선풍창! 크.. 이게 왜이렇게 쎄? 침착훈
집에 가서 전화합니까? 집에 가시오. 나도 감. 뭐야, 얘네들 오잖아. 좀이 아파 보인다. 할쟁이. 근데 얘 너무 세. 그냥 죽어버려 얘는. 어? 안 세고 싶은데. 응? 집으로 가세요. 저 이거 끝나고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차라리 지금 힐이 안 되네. 찔러버려. 죽여버려. 회복시켜. 누구? 너. 어때? 네가 먹어? 라파엘이 먹는 게 낫지 않아? 왜 안 때려? 어? 뭘? 종수야, 너 뭐냐? 어? 종수야! 아니, 일단 다 나와. 근데 공격당한다는 느낌. 아, 있구나. 아, 뭐야, 이미 공격당해? 아씨, 선생님 나가. 아싸, 애도 없지. 이거 그냥 이 두 부대로 나눠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너무 약한데? 오고 있군요. 기술. 누가 미친놈이야 얘. 그리고 종수가 한 입. 아, 좋아. 올라갔어. 그리고 활 쏘고. 두렵게 약해. 선생님이 사거리가 안 되니까 선생님 처리할게요. 처리하고. 크으, 미친 선생님. 백딩해라, 백딩. 오딩. 얘네 오겠죠? 쓱.
보스 힐 힐받기 좋은 곳으로 와. 어디야? 너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공격 당하네? 여기로 가. 회복 라이브. 이 새끼가 반격도 두 번.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밋밋해? 얘네는? 원래 이렇게 밋밋해요? 아 뭐야 피했어? 이 새끼들이 용서 못해! 맛 좀 봐라. 아 내가 방패 착용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온가 보다. 얘 왜 이렇게 세냐? 아 얘도 곡사 있네. 숲을 줘서 그렇구나. 숲을 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숲을 주지 마세요. 크리티컬? 아 밀어냈어. 밀어내서 죽일 수 있게 됐어. 얘를 키우자. 오케이. 아 때리고 내가 뒤로 가는 거였네? 밀어내는 게 아니고 때리고 내가 뒤로 가. 그리고 여기는 숲을 점령. 어? 센데? 어 여기 안 되네? 여기를 못 먹네? 아. 점령하지 마. 점령은 사치야. 선풍창. 2렙. 3개. 너무 싫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당하는 슬롯은 하나거든 얘가. 맞을 수 있는 거. 보조해줘. 올 수가 없어 여기로. 여기까지 가. 레오니. 저 단군 아닌데요? 아 이거 2단군 두 칸밖에 없어 공격 당하려면. 뭐 대각선이 돼? 뭐야 왜 대각선 돼? 아 뒤로 세 칸 안 죽어 세 칸 안 죽어. 어 아니네 대각선 되네. 복사는 아 명중도 올라가네.
가까이 오지 마. 얘 지금 못 오는 거 맞아요? 오는데? 아, 계략이에요? 조졌네? 간격 바로 죽여버리기 그리고 힐까지 하기. 미친 선생님. 평민의 기술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금 무시한 거 아니죠? 곡사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네. 옥냥이도 경험치 줘야죠? 미스터 옥도? 미스터 옥도 줄 건 줘. 대빵 줬어 내가 네 개. 금괴 도라 개세다. 이 남아야 되는데 크리티컬 터진 듯? 스매시 피하고 어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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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히 頼む. 라이브 얼라이브. 이렇게 하나가 톡 튀어나오면 안 돼. 이게 이러면 이제 집중 공격 당해. 평평하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공격을 집중 공격을 안 당해. 이게 진영입니다. 근데 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조집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다고 얘가 막 킬하고 싶어서 앞에 막 달려든다? 자리를 지켜 자리를. 죽여버려. 반격 안 받으면 돼. 이렇게 튀어나오면 집중 공격당해. 하지만 죽이면 죽이면 돼. 그래봤자 한 명이야죠. 그냥 어쩔 것이요. 어쩔 것이요. 로렌츠 얘는 마법도 쓰는 애라서 좀 약간 약한 것 같다. 선생님 포대 간다. 선생님 포대 경험치를 얻는다.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경험치를 얻는다. 일단 경험치 얻을 거 얻어. 또 해줄 거 없나? 선생님 근처로 보여. 죽일 수 있지? 죽일 수 있어. 근데 명중률이 60인데? 괜찮지? 야 너 공격.. 아, 되지? 70으로 올려. 노란색 바닥 경험치라고? 이거 턴 제한 없으면 계속 이거 마법 끝까지 우려먹고 할 수 있네? 넌 이거 먹어. 뭐야? 아 위에구나.
아. 스테이지 클리어. MVP 김의주. 김우중이 많이 맞고 많이 때려서 온가?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멀티플레이가 아니었으면 원래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근데 멀티플레이라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억울한 거잖아 이건. 네트워크 꺼 그냥. 직접. 난 직접 지도한다. 로렌츠랑 얘가 좋은데? 승마 누구 시키지? 로렌츠랑 기마 궁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 클로드 하자. 위임지도 아니요? 개별지도 너 뭐 배우고 싶어? 힐러 너 뭐 배우고 싶어? 어? 창의 재능이 있는데? 퍼펙트. 어? 의욕이 다시 찼어. 어? 옹냥이. 옹냥이를 뭘로 키울지 모르겠네. 이루나 마법 되네. 고레이트. 숨겨져 있는 건 다 배웁시다. 옹냥이 아무도 안 키운데. 리시테아. 리시테아는 야 이거 미쳤다. 지휘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휘? 검술이 검술 배우기 싫어하는데 숨어있어. 숨어있는 거 배워도 볼래? 이거 하자. 지휘 보정 있다 얘. 마다 오오오. 레벨 업. 나 다 썼어. 목표 설정. 이것만 좀 다시 해봅시다. 예. 도끼와 지휘. 도끼와 지휘. 로렌츠. 말과 일어납. 캡틴 아메리카. 뭐 하지? 얘 뭐였지? 아까? 이론 올렸어? 킬다. 레오니.
애매하네. 아 비행기 비행기 하나 넣을까? 비행기 누구 넣을까? 클로드가 나중에 비행기 타요? 비행기 하나 더 넣자. 그룹 과제 여기서 보는 건가? 그 여기서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마리안 클로드 이렇게 이렇게인데 비행 비행할까 그만 예 비행 하나 더 자네는 이제 비행을 배우게 일어나 일어나도 좋지만 비행도 한번 배워보게 됐네 뭐야? 넌 왜 해? 너 성가대 아니잖아. 꺼지라고. 어, 클로드? 요 선생. 닭간나오나 했다나. 나한테 흥미가 있대. 괜찮아. 말해봐. PT는 전장에서 몸담고 있었던 용병이었으니까 갑자기 교사가 되라니 터무니없는 얘기였겠지? 그렇다. 오야지상 전 기사단장이었다면서. 어머니께서 쓸쓸해하셨던 거 아니야? 엄마는 없어. 우리가 동년배인데도 너무 침착해서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냐오냐 자란 귀족 자제하러 근본부터 달랐군 클로드도 귀족으로 보이지 않는데 동맹 제후의 필두격인 리건 공작가의 적자라고 얘도 잘난 놈이지만 귀족과는 조금 또 차이가 있다 육두품 공작이야 얘? 로렌츠. 난다요, 그 얼굴. 근데 왜 그래? 소레나라가. 클로드との 공동 작업이 うまく いくとは 奇跡としか. 근데 왜 다른 귀족을 비교하면서 지는 적당히 잘 컸다고 그래? 퍼펙트 노력의 가... 근데 내가 봐도 지금 도끼술 배웠네 근데 내가 봐도 지금 좀 개판인 것 같긴 하거든요 배우는 게 근데 학생 때는 효율을 따지면 안 돼 원래 학생 때는 이것저것 배워보는 거야. 이태란. 자, 참가자는
이거는 이제 방과후 활동. 방과후 활동 하고 싶은 애들 돈 더 내고 신청하는 거야. 근데 다 신청해야 돼, 나 때. 창.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내가 가르쳐서 못 가르쳐주네. 창. 문장. 이론학과 궁술. 검무. 가희. 검술과 신앙. 요게 좋겠는데? 궁술과 일어난? 잘 알려주세요. 하이야. 웜즈. 웜즈라는 걸 배웠어. 멀세데스. 띵. 웜즈를 왜 배워? 기사단이 적을 몰아넣은 모양이야. 장소는 자나드. 붉은 계곡이라고 하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랄트상은 안 갑니까? 입 닥쳐. 얘는 천재. 예. 이렇게 생겼지만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과격한 녀석. 갑시다. 사슴반 출동. 슥슥. 출격. 메뉴 저장. 잠깐만, 지원정 배우고. 아노. 크로우드상. 마리안이었군. 십거래 전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허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나한테 볼 일 있어? 코로드상. 목걸이를. 돌아가신 삼촌은 유물이었거든. 근데 유물을 잃어버렸는데 되게 태평하네. 와타시와 그렇게 얘기라도 나누지 않겠어? 용건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 서글프네. 아, 클로드 토크 드리블 능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죠? 토크가 끊어질까봐 계속 실수 없이 주제를 던지는. 바로 여기로 넘어가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이성과 대화할 때 이야기가 끝날 것 같다. 바로 최고미주 선생님의 ETF 7단계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와타시와 양녀라서. 봐봐, 계속 이어가죠. 토크 드리블 능력. 송태석같이 생겨가지고 드리블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돈의 최강 토크 가드. 넘버원 토크 가드. 미쳤다. 다음에 또 얘기하면 돼.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도 합니다. 자, 저장. 저장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